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번엔 전왜 이렇게 꼬이지? 반가워요. LTBG 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네, 탈출맵입니다. 상실의 방이라는 메이비님 제작 탈출맵이고요. 가볍게 주변에 둘러보자면 이쁘긴 하네요. 시작 전 소개글, 주의사항 및 설정은 필독. 제작 베이비, 스토리 베이비와 시청자들. 위에 그림이 베이비로 보이지 않는다면 리소스 팩 적용을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잘 보이죠? 소개글. 상실의 방은 스토리 진행식 탈취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럭을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면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재밌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설정. 해당 맵은 싱글플레이 전용 맵입니다. 멀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야는 12 이상으로 맞춰주세요. 엔딩룸의 도전할 기념까지 임의로 게임 모드를 변경하지 마세요. 동봉한 리소스 팩을 꼭 적용해 주세요. 맵 안에 특정 구역에 가까이 가는 맵입니다. 혹시 지금 잘돼 있죠? 근데 이거 게임 모드로 하라는 건가? 게임 모드? 게임 모드를 풀지 말라는 거구나. 아, 난또 처음부터 돼 있길래. 와. 내 이름 루틴. 한 번의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는 불쌍한 남자. 내 자신이 무능하기만 하니 성과 없는 없이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 그런 흥미롭지 못한 나날은 작은 세숫거리 하나에 매달려 시간을 버리며 살고 있다. 나는 어느 때처럼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잠시 휴식을 위해 눈을 붙였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대체 이상한 느낌이 뭐지? 야, 반인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은 켜놨고, 자, 이쁜 방이 보이고, 상자? 천천히 방부터 둘러보자. 전화기도 있고 그런 거다. 이거를 하나씩만. 저희 엔터호텔에 방문되신 투숙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엔터호텔은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반영해 드릴 것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안내문. 문 같은 게 있는데 잠겨 있다. 보면 잠근 기억은 없는데. 열쇠 찾아보자. 열쇠로 괜찮은 데가 여기도 있고. 근데 이건 고래 열쇠에 걸려 있다. 이건가? 한참 옷걸이 거치대에 떨어지지 않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건을 찾아보자. 어디로 가야 되지? 먹것도 있고, 세탁 위에는 일시처럼 보이는 모형들이 잔뜩 있다. 모형들이구나. 누가 갖다 놓은 거지? 신문이다. 유명 연예인 그룹 디모씨와 친구들 승승장구.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 잇따라 실종. 비리를 감추던 백작 저택에서 시신으로 발견. 실종 사건 기승 이번 주만 5명 실종. 유적에서 고대 음력을 발견. 유물 돌때 출동하나. 제가 봤을 때 얘는
살인사건 그런 거 같네요. 산일을 저지른 사건 같고. 이게 낚시통은 뭐지? 목숨 열쇠. 열쇠를 갖고 있었구나. 이전 열쇠가 맞는 곳을 찾아볼까? 열쇠. 어떻게 이용이 될까? 어우 씨. 깜짝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슬슬 장난일 것만 같더라고. 무서워 죽겠네. 여기 생겼다. 붙박이 냉장고. 아까는 분명 열수 없었는데. 점점점. 번호가 적힌 종이. 익숙한 향기가 났다. 살인자 맞네. 썩은 고기인데 의미가 알수 없는 번호가 적혀 있다. 전화번호인가? 전화가 있었나? 전화는 제 방에 있었죠. 처음에 제가 침대에 있던 방에. 근데 제가 여기 또 책에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이론 2권. 1권 어디다가 팔아먹었대? 영우는 모든 행성이 태양과 일직선이 되는 때에 때 우주에서 생성되며 반쪽으로 나뉘고 그것은 각자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 반쪽이 된 영혼은 본능적으로 남은 반쪽 영혼을 찾아 영혼을 되찾도록 돼 있지만 두 영혼은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한다면 본능이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은 3권. 이제는 이 녹슨 열쇠를 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가 적혀있잖아요. 어떡하지? 여보세요? 점점점. 이봐요, 나좀 도와줘요. 호텔 안에 사람이 갇혔어요. 야, 굴먹은 버려야 된 거야? 내말안 들려? 뭐야 너? 그놈 목소리? 맞아. 납치할 거면 군 만들어서 먹여주라고. 내가 오는 건널 죽을 깜짝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흘렀을까? 난 이들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박혀 있다. 어떻게 되지?
책이 또 나왔으려나? 안 나오네. 상자는 다 열어야죠. 진투상 진투상 쓰기 있었군. 저 승기가 쓰지 못했던 모양이야. 열쇠에 누굴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개수대. 개수대는 화장실에 있는 싱크대 같은 거 맞죠? 아씨, 쏟는 소리도 참 이쁘네. 어, 나왔다. 오, 야. 어, 왜 이래? 겁나 무섭게. 패스월. 야. 하, 이 열쇠는 여기? 아직이지? 치고 나왔으면 또 책 나왔네. 3관. 아니 조간 안 나왔구나. 만약 한쪽의 영혼이 육체를 잃는다면 그것은 시공간을 넘어 다른 영혼에게 스스로 찾아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영혼을 갖고 있는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 재탄생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어? 재탄생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네요. 전 제 손에 있는 게 녹이 떨어진 열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에, 여기 맞거든요? 어? 열렸다. 상자는 잠겨있습니다. 이건 뭐야? 색깔이 다 보여. 카메라? 날 가둬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가? 분명 아까 전화받은 그 녀석이겠지? 이곳에서 나가려면 나기만 나면 처부터 주겠어. 아, 카메라 떼가고 싶다. 상자 잠겨 있고. 아, 나 진짜. 스바. 깜짝이야. 이거라면 잠겨있는 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책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 깜짝 놀랄게 생길 때마다 책이. 누미널 용액은 주로 혈흔 검사에 사용되는 알칼리성 용액이다. 누미널의 알칼리성 물질이 혈액의 약산성과 반응하여 발가능 형태이다. 하지만 또 다른 알칼리성 물질을 혈액 등 덮어버린다면 누미널 반응이 비약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번호가 좋긴 해. 이걸로 되죠? 라이터. 라이터는 라이터다. 길이 얼마인 것 같지만 이 정도면 그 옷걸이를 그려보자. 옷걸이면 이거 맞죠? 옷걸이에 라이터 사용해보자. 라이터. 아마 제 그린의 옷걸이가 망가지면서 열쇠 떨어질 것 같아. 오, 소리 봐. 이제 나갈 수 있어. 이게 이거밖에 없죠 문이. 드디어 열쇠만 꽂으면. 뭐야? 에이, 왜 열쇠 안 돌아가는 거야? 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절망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가? 더 이상 나갈 방법 같은 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힘 빠지고 눈앞에 깜깜해져 또다시 천장을 보고 누웠다. 문이
어차피 누군가 서 있어. 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안타깝게 늦구만. 나쁜 자식. 왜 난 죽이려는 거야, 이 머지 같은 놈.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땅에 박혀 있기도 싫어. 나왔긴 했는데. 자네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긴 시간 동안 지켜보지 못해 유감이군. 더 이상 이야기는 필요 없으니 이제 편히 쉬게. 뭔 소리야? 어? 뭐야? 뭐지? 난 분명 또 침대 박혀있군. 이런, 이러지 말아야 했는데. 아, 드디어 일어나 샤론? 넌 아까 그... 놀라게 해서 미안해. 기나긴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줘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병원인가? 병원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 아까 전 나에게 총을 쏜 녀석이 지금 내 앞에 서 있고 나를 샤논이라 부른다. 지금 상황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아, 내 사랑 샤론. 나는 지금 당신을 되찾아서 꿈만 같지만 당신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매우 의아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PLUTO라는 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 당신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앞선 미래의 시간을 달리고 있고요. 샤론, 당신은 나와 혼인을 앞두고 불의사고로 당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되살릴 방법으로 리페이플라우란의 이론에 따라서 수백 년 전 지구에 살고 있던 당신의 반쪽짜리 영혼을 죽이고 말았죠. 겁줄 생각은 없었지만 반쪽을 죽이면 당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여러 번 장난치기도 했었죠. 당신이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요?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해요, 샤론. 그 책의 이론이구나. 나는 내 눈앞에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저 녀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기억과 다른 내 얼굴, 그 이야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했고 제2의 삶을 산다는 느낌으로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 새로운 인생에서 취미도 기대해볼 만하겠구나. 똥. 소리 좀 꺼야겠다. 왜 소리 어떻게 꺼? 엔드.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 제가 팁 책 있네요. 팁. 해당 맵은 진행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책은 호텔 안내문, 신무, 루비를 이용해 실험 반응은 네벨리 의원에서 4권, 총 6권입니다. 모두 찾으셨나요? 상상사를 종종 확인해주시면 아마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엔드. 플레이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레이해주신 맵 상실을 막는 저와 저희 시청자분들의 릴레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맵이랍니다. 사실 호텔에서 눈을 뜬 남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죽임을 당해 눈을 떴더니 그곳은 안드로메다의 명왕성에 위치한 슈퍼마켓이었다라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만 어떻게든 내용을 살리려고 짧은 맵을 만들었다 보니 다정하니 이런 맵이 탄생하게 되었네요. 와우, 이렇게 멋있다. 왜 제작 1, 2주 정도. 네, 시청자분 10명 가량 거축 참여.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되게 렉 걸리는데 저 때문인가?
야, 먼저 가만히 있어봐. 너 때문에 렉 걸려. 빈 뭐가 있을까? 아씨, 그거보다 이것도 한번 보자. 눌렀는데? 그치? 카운트다운인가? 따라 마지막 퓨웅. 잘 나갔는데. 끝인가요? 우씨, 어떻게 올라가지? 우씨, 우씨, 우씨.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아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 상실의 방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마지막 추천과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